오장 전략 시간입니다. 남은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카카오증권의 윤정식 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 분위기가 좀 좋죠. 미국 시장이 좋게 시작했다가 다시 맥빠지는 이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보다 좀 더 좋은 분위기,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0.8%, 0.7%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 미국 시장보다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타이점이라 그러면 국내 시장이 좀 더 박스권 바닥에 가까웠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기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나쁘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이 박스권 안에서 종목을 좀 잘 고르시는 그런 눈이 필요한 시장이 당분간 오늘도 그렇고 당분간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박스권 안에서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어떠한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실적이 박스권 종목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흑자가 나야 됩니다.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흑자가 현재 잘 나오고 있거나 혹은 확실하게 흑자가 날 종목만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계속 보수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돌다가 이제는 종목별로 들어오는 과정인데 시장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속도도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좀 가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좋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라면은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이런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이 최근에 뭐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여행이 살아난다. 항공과 면세점 이런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와 리오프닝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